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깃집 전문점에서 나오는 이 청경채 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전문점, 뭐 곱창 뭐 전문점, 뭐 이런 데 보시면 각가지 반찬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야채들 대용식품으로 요 청경채 절임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싸서 먹으면 이 느끼한 맛을 완전히 잡아주면서도 식욕을 더 부르는 그런 절임의 종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잘 만들어서 응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청경채 한 박스인데요. 한 박스가 아니라 한 절반만 구매를 했습니다. 자, 2kg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다듬어서 식초물에다가 살균을 한 후에 물기를 빼고 오늘 절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샤브집에서 많이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청경채 특징은 특별한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양배추와 시금치 한 중간 정도 맛이라고 생각하면 딱될것 같아요. 근데 이 수분이 많아서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아요. 이 청경채가. 마트에 가셔갖고 이 청경채 고를 때이 부분 폭이 넓고 부드럽고, 자, 줄기 부분이 굵으면서 두툼하고 단단한 것이 좋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갖고 좋은 거를 고르셨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영상에 보듯이 이 뿌리 부분이 조금 나왔다 싶으면 그런 부분 좀 질기니까요.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살짝만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식초를 넣고 살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채가 적당하게 잠길 수 있는 물을 받아 주시고요. 여기다 종이컵으로 한 4분의 1컵 정도 식초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40g 정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아무 식초든 상관없어요. 마장사는 헌만 식초 넣습니다. 롯데표. 식초를 넣으셨으면요, 약한 5분 정도만 담가 두셨다가 깨끗한 물에다가 한번 세척을 하신 후에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경채를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했으니까요. 이제 반을 갈라서 모양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칼로 갖다가 다 저며서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찢어져서 보기가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굵은 데 있는 정도만 한 3분의 1 정도만 칼집을 내셔갖고 이렇게 갈라주시면 이쁘게 모양이 떨어지니까요. 이대로 참고하셨다가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청경채 2kg 되는 분량을 다 다듬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스텐 바트통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겪겨이 이쁘게 담은 후에 양념을 버서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가정집에서는 뭐 마전사가 눕는 방향대로 이렇게 안 누셔도 지그재그 막 눕고 싶은 대로 누셨다가 나중에 잘 절여지시면 그때 드셔도 돼요. 근데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우리 업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전사가 하는 것처럼 이대로 모양을 잘 살려서 놓으시면 나중에 손님 들어왔을 때 반찬을 뜨시더라도 깔끔하게 이쁘게 잘 떠서 내줄 수가 있으니까 이대로 참고하셨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청경채를 다 다듬어서 나갔고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자, 1kg 340g 정도를 자 미싱볼에다 담아 줘 봤고요. 자, 헌만 식초예요, 롯데표. 자, 530g 정도만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넣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골고루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짭짤, 새콤, 그 다음에 자, 달콤이 필요하겠죠? 자,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자, 560g 정도만 잘 계량하셔서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탕이 잘 녹게끔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이 어느 정도 잘 녹았다 싶을 때 정수물을 47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짭짤, 새콤, 달콤. 자, 맛이 잘 올라왔나? 마장사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딱이야. 양념을 다 만들어 봤으니까, 자, 아까 전에 다듬은 청경채에다가 골고루 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서는 기왕이면 이 청경채하고 이 양념이 잠길 수 있는 그런 통에다가 담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널찍한 통에다 담으셔서 양념을 붓게 되면 양념이 위에까지 안찰수 있으니까요. 좀 좁은 통에다가 켜켜이 싸서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아직 숨이 죽질 않아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청경채가 절여지면서 아마 간장물이 올라올 거예요.
양념이 안에까지 속까지 잘 절이게끔 자 살짝살짝만 눌러주시고 자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전사가 한 3-4시간 후에 얼마만큼 절여졌나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짜잔. 자 3-4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자 어느 정도 숨이 죽으니까 양념물이 올라오죠. 자 요대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실온에서 숙성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 싶으면 절여졌다 싶으면 냉장에다가 넣고 자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이틀 정도 실온에서 지금 절여봤는데요. 자 일단 접시에다가 이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 아니면 우리 사장 업소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자 요거 요대로 잘 절이셨다가 뭐하고 드시냐? 자 돼지 곱창 볶음이나 그다음에 삼겹살. 그 다음에 뭐 한우 불고기 뭐 한우 이런 거에다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막창 이런 거에다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으니까요. 잘 응용하셨다가 나만의 레시피로 거듭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마전사는 더 좋은 레시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요. 화이팅합니다. 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였습니다.